참치 눈알 요리? 와, 이건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와, 이거 바로 1위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와, 진짜 끔찍하게 생겼다. 야. 야. 자, 나도 오랜만에 월드컵 좀 해보자. 지금이 새벽 2시 반이거든요? 이런 시간에는 세계 괴식대전 이런 거 해주는 게 좋아. 식욕이 팍 떨어지거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걸 고르는 거야? 아니면은 어떤 게 제일 구린가를 뽑는 거야? 구린 걸 뽑는 거예요? 아, 진짜 못 먹겠는 걸 뽑겠습니다. 그러면 32강으로 해봅시다. 전갈사탕이랑 개고기가 나왔는데 이 둘 중에 뭘 더 못 먹겠냐 하면은 개고기 쪽. 여러분 전갈을 먹어봤어요? 그냥 곤충 씹는 거예요. 되게 맛은 없어요. 바삭바삭하고 질깁니다, 껍질이. 먹을만해요. 중국 갔었을 때 잠깐 입에 대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맛은 없습니다.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먹을 순 있습니다. 개고기를 먹으라고 하면은 저는 개고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 나이가 들은 상태에서 또 개고기를 먹으라고 하면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개는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있단 말이야. 특히나 훈련이 되거나 사람 밑에서 자라온 강아지들은 야생성이 거의 없고 정말 충실한 아이가 될 수 있어. 맞아, 난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려동물로 키우는 강아지랑 이렇게 개고기로 쓰이는 개랑은 다르지 않냐. 키워온 환경 자체가 다른데 그걸 왜 죄책감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죄책감이 듭니다. 왜냐면 식용으로 쓰였던 개도 사람 밑에서 올바르게 잘 자랐으면 충분히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아주 착한 강아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식용이든 반려동물이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이랑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바뀐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맞죠. 맞춰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약간 나는 개고기를 먹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억지로 맞춰야지 이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거죠.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강아지를 잡아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극형 음식 개고기로. 참치 눈알 요리? 와, 이건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아니, 그 커다란 참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부위 다 놔두고 눈을 먹는다고? 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저 파인애플 피자는 진짜 개좋아해요.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 좀 파인애플 피자 전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왜 괴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네. 솔직히 이건 호불호 음식이지 괴식은 아니다. 너무했네. 근데 이건 괴식 맞아. 와, 이거 바로 1위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와, 진짜 끔찍하게 생겼다. 참치 눈알 요리. 야, 이거 괴식 맞아? 그냥 호불호 같은데? 이건 괴식이 아니야. 번데기탕도 난 정말 좋아하고 산낙지도 진짜 좋아하는데? 아, 제가 음식을 가리는 게 거의 없어요. 아, 세계 괴식이구나. 그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세계적인 시점에서 보면은 산낙지도 혐오 음식 중 하나죠. 서양 쪽에 계신 분들이 산낙지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둘 중에 뭐가 더 꺼림칙해 하면 번데기. 번데기는 자세히 보면 진짜 그냥 벌레거든? 좀 그래. 와, 개구리 뒷다리 이거 그냥 치킨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뼈가 좀 껴있어가지고 조금 먹기가 불편하고 시각적으로 좀 무리기는 한데 맛있습니다, 저거는 진짜로. 개불도 존맛탱인데? 아, 진짜 이거 개불 자체는요 맛보다는 식감이 좋아서 먹는 거예요. 개불 솔직히 별 맛이 안 납니다. 식감이 오독오독해서 되게 맛있어요. 아, 진짜 고민된다. 나 둘 다 너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개구리 뒷다리 튀김인 것 같습니다. 개불은 좀 많이 먹으면 질려요. 맛이 약간 비린내가 난다고 해야 되나? 특유의 약간 꾸리꾸리한 냄새가 있긴 있어. 개구리 뒷다리. 어! 야, 왜 개구리 뒷다리를 눌렀어? 아니, 극혐 음식을 눌러야지 못 먹는 거! 죄송합니다. 낙타 머리구이? 와... 근데 낙타머리가 아니라 양머리라고 써있는데요, 여기는? 주작하다가 걸렸대. 요즘에 주작에 굉장히 예민한데 말이야, 어? 어디서 주작을 하려고 지금, 이 시국에. 곤충구이가 더 싫은 것 같아요. 전갈도 먹었다고는 하지만 진짜 조금 뜯어먹었고 하나를 통째로 먹으라고 하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떤 유튜버가 음식 리뷰를 해주는데 기름에 쩔었대.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관광 상품으로 내놓은 건데 잘 안 팔리니까 튀긴 거를 또 기름에다 또 튀기고 해서 이제 기름에 쩔어버린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중국인들도 안 사 먹습니다. 맛이 없어서. 그냥 관광 상품이에요. 사람들이 놀러 갔을 때 호기심으로 이렇게 하나둘씩 사는 그런 거지. 먹으려고 팔지는 않아, 저걸. 그러니까 곤충구이를 눌러야겠지? 와... 와, 박쥐구이 비주얼 미쳤다. 이건 그냥 생 박쥐를 갖다 놨네? 아니 뭐 가죽도 안 벗기고 이 털이 그대로 있는데? 진짜 이렇게 하고 먹어요? 오반데? 아, 근데 말벌주는 말벌을 타서 먹는 건 아니잖아. 그냥 술을 담가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지. 아, 말벌 자체를 꺼내 먹어요? 그러면은 비교를 이렇게 하자. 말벌주 담근 말벌을 씹어 먹을래? 박쥐구이를 먹을래? 그래도 난 말벌을 택할 것 같아. 와, 이건 아니다, 진짜. 코로나 걸린다고? 맞아. 그것도 그렇네. 코로나 위험도 그렇고. 아우, 야, 이건 정말 비주얼이. 와, 이 배꼽 봐. 징그러워 죽겠네. 박쥐구이도 저렇게 안 생기고 닭구이 같은 비주얼이 맞나 봅니다. 기다려봐. 박쥐구이. 잠시 후. 야, 이거. 와, 더 충격적이잖아요. 낚였는데? 더 끔찍한 비주얼을 봐버렸는데? 와, 나 박쥐고기가 1위 할 것 같다. 나 저 절대 못 먹을 것 같아. 진짜 악마를 구웠냐? 대단하다. 으아, 와, 이거 진짜 세다. 파리 유충 치즈. 두리안. 아, 두리안 쌉가능이죠. 두리안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꼭 먹어보세요. 진짜 똥내 나는데 입에 딱 넣는 순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입에 넣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솔직히 이것도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위생적인 구데기라면은 저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리안은 쌉가능이지. 두리안이랑 파리 유충 치즈 둘 중에 뭘 먹을래 하면 전 두리안이기 때문에 치즈를. 콩고기랑 모기 눈알 수프? 당연히 모기 눈알 수프지. 못 먹는 거?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고. 닭뼈슬 요리랑 쥐구이가 있네요? 아, 야식 먹으려고 했더니만. 대체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야식 먹지 말라고. 너 살 빼라고, 임마. 너나 잘하세요. 둘 다 좀 별로긴 한데 저는 쥐 먹겠습니다. 닭뼈슬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되게 끔찍할 것 같아요. 와, 닭뼈슬을 먹을 생각을 해? 한 번쯤 먹어보고 싶기는 하네. 궁금하긴 하다, 야. 닭뼈슬이 육회인 척하고 있네, 진짜. 가소로운 것. 나는 둘 다 깨끗하다는 가정 하에는 나는 쥐구이를 먹을 것 같아요. 닭뼈슬 요리? 처음 보네, 진짜. 천엽, 뱀튀김. 와, 뱀튀김은 뭐야? 장어 같은 느낌이려나? 천엽은 좋아합니다.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먹어본 적이 있고 이건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뱀튀김으로 가겠습니다. 야! 최강자 나왔다.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야, 취두부만은 안 된다, 진짜. 너네 이거 직접 마주해본 적 없지? 그냥 진짜 설사 똥냄새야. 더 충격적인 건 입에 넣어도 설사 똥냄새야. 두리안이랑 차원이 달라.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 진짜 특이해. 이걸 막 즐겨먹는 사람들. 제가 지질학 과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 단체로 해외 탐사를 갔다 왔어요. 중국은 이제 지질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좋은 나라여서 중국을 탐사를 갔다 는데 그 숙소에서 준 음식이 이거였어요. 취두부.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서로 가위바위보 해서 먹잖아. 이건 아니야. 그럴 엄두도 안 나요. 취두부가 무조건 1위입니다. 이건 박쥐고기를 뛰어넘었어. 너니? 쥐로 담근 술. 난 취두부가 최강인 줄 알았어. 바로 다음에 또 보스가 나오네. 와, 진짜. 와, 진짜 사람 미친 사람들 많구나. 와, 이런 걸 먹어? 감당이 안 되네요. 여러분 근데 고수 먹어보셨어요? 이거 거의 향수 들이키는 급이던데? 나 진짜 이 꼬다리 이렇게 살짝 잘라서 먹어도 와, 그날 밥 못 먹어요. 향이 너무 세요. 진짜 향수야, 향수. 향수 액기스를 입에다가 들이부었다고 생각해봐. 내가 진짜 웬만한 거 음식 안 가린다고 했는데 고수는 진짜 못 먹겠더라. 근데? 근데? 옆에 이게 있네? 고수무침 쌀가능이지. 모조리 다 씹어먹어주겠어? 와, 쥐로 담은, 와. 곰발바다. 귀엽게 생겼다. 선지 팬케이크. 선지로 팬케이크를 만들어요? 와우. 일단 전 선지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 선지 해장국 같은 거는 또 되게 좋아해가지고 팬케이크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맛있게 생겼는데? 나름? 파리보반나나? 둘 다 근데 맛이 가늠이 안 돼서 일단 비주얼적으로 더 충격적인 걸 고르자면 곰발바다.
와, 코끼리 똥 커피를 코끼리 엉덩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놨네. 와, 이건 반칙이지. 아, 진짜 너무 더럽잖아요. 그 상대는 풍소 고환? 그냥 날 죽여라, 죽여. 이거 맛있을까? 먹어보고 싶다, 이거 솔직히.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똥으로 나온 커피 진짜 엄청 열심히 씻는데요, 콩을.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둘 다 지금 의견이 좀 약간 반반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를 다 먹어야 된다 하면은 커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전부 다 먹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조금 더 무서우니까 이걸 고르겠습니다. 거미 통조림. 단백질 바는 뭐야 또? 그냥 둘 다 의문투성이네요. 단백질 바는 그냥 정말 프로틴에 미친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닐까? 단백질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색깔 보니까? 바퀴벌레를 갈아서 만든 거라고? 아, 설국열차에 나온 단백질 바야 그게? 진짜 바퀴벌레를 갈아서 만든 것 같진 않은데? 이건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아, 근데 이 둘 중에 뭘 먹을래? 하면은 난 단백질 바 먹을래. 그냥 이건 정체를 모르잖아요. 맛이 없더라도 이걸 먹을래요. 거미통조림은 아닌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 저게 영화 장면 중 한 장면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냥 저 설국열차에서 나온 단백질 바가 있다면은 뭘 먹을래?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렇군. 차라리 그냥 모르고 먹을래. 푸아그라. 푸아그라는 뭐 그냥 간이잖아. 신호등 치킨 구악! 아, 근데 이때까지 후보들이 너무 셌어가지고 이 두 개는 정말 웃으면서 하하하하 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난 푸아그라 먹을래? 왜냐면 이건 정말 음식계의 선을 좀 넘은 음식? 음식으로 인정은 하지만 선을 좀 많이 넘었지. 그러니까 치킨을 먹고 후식으로 바나나를 먹고 딸기를 먹고 메론을 먹으면 정말 개맛있는 건데 왜 굳이 이걸 섞었지? 음식물 쓰레기랑 뭐가 달라? 아, 같이 올라가자. 일단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올라가자 박쥐야. 너랑은 끝까지 갈 것 같다. 당연히 거미 통조림이지. 닭뼈살 요리랑 참치 눈알 요리. 와, 나 이건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섬뜩하네. 아, 이게 너무 초반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진짜 너무 그냥 어떻게 적절한 단어를 못 참겠네요. 그냥 혐오 그 자체예요. 날 쳐다보고 있는 저 눈빛. 아, 너무 끔찍하다. 자다가 꿈에 나올 것 같은데? 뱀튀김이랑 개고기. 미안하다. 난 그냥 나쁜 사람이 되고 말겠어. 눈물을 흘리면서 개고기 먹고 뱀튀김 버리겠습니다. 최대부! 어딜 번데기랑 비벼. 번데기 얼마나 맛있는데. 쥐로 담근 술이랑 모기 눈알 수프. 솔직히 비주얼적으로 모기 눈알 수프지 않냐? 약간 그냥 그 후추같이 생겼잖아요. 후추 후추. 쥐로 담근 술. 황소 고환. 와, 쥐들의 싸움이다. 와, 진짜 너무 끔찍한데? 이건 액체잖아. 담겨져 있는 병을 보면 진짜 극혐이긴 한데 액체 조금만 따라서 홀짝 마시면 되는 거고, 이건 배를 갈라야 되잖아요. 배를 갈라서 살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거고. 왜 나 박쥐구이. 와, 이건 황소고환 뜯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두 개 음식 놔두면 으적으적 먹을게요. 와, 이거 너무 세다. 뱀튀김 장어만 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지 않아? 맛있을 것 같아. 거미통조림 취두부! 고민이 안 돼, 취두부는. 거미 통조림이랑 박쥐구이. 다시 보니 왔다. 야, 4강부터가 진짜다. 와, 이건 둘 다 진짜 둘 다 못 정하겠는데? 둘 다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한 3일 내로 결정해라 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이고 이 음식만 앞에 두 개가 놓여 있다면은 나는, 와, 나 못 정하겠어. 나 그런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라고 상상을 했는데 진짜 둘 다 못 먹겠어요. 통조림만 아니었으면, 이게 젖은 음식이 아니었으면 난 거미를 택했거든? 아, 근데 이게 사진이 진짜. 검색을 해보자. 잠시 후. 와, 더 끔찍한데? 와, 이건 진짜 일부러 이렇게 해놨구나. 혐오스럽지 말라고. 아니, 세상에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왜? 왜 굳이 이런 음식을 먹는 거야?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진짜 울 것 같아, 나. 3일 후. 결정했습니다. 저는 박쥐 먹을래요, 그냥. 거미 통조림은 아니야. 저 젖은 거. 아까 봤잖아 사진. 겁나 개큰 거. 개크고 털 개많은 거. 그건 진짜 못 먹을 것 같아. 박쥐는 그래도 갈르면 안에 살이 있잖아. 거미는 그냥 정했어. 거미 통조림으로.
자, 왔습니다. 실질적인 최강자전. 아니야, 솔직히 전판도 개쎘어. 그냥 4대 천왕으로 마무리 짓자, 우리. 최악의 음식 4대 천왕. 끝! 아... 그래도 이거 바짝 구워서 먹으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 아니 생선 눈알은 내가 그래도 자주 먹어봤거든. 비린맛이 강하긴 했지만 먹을만했어. 그리고 여기에 확실히 눈알에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뭐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눈에 영양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딱 눈앞에다가 두고 뭐 먹을래 하면은 난 이거 구워 먹을 것 같아. 그냥 이거 냄새 맡아보면 여러분들 다 여기로 달려들걸요? 아 진짜 극혐으로 생기긴 했는데요. 옆에 이게 있네? 그러면 전 이거 먹겠습니다. 자, 취득부 선택. 자, 대망의 결승전. 이건 음식의 영역이 아니야. 음식이 아니라고. 아주 조금씩만 떼어 먹는다고 가정하면 전 취두부 먹을 겁니다. 이거 취두부 먹고 병 걸려서 죽었단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냥 입에서 좀 똥내 나고 입 좀 헹구고 그러고 여기에서 빠져나오겠어. 아 여기 맛깔스러운 양념도 뿌려져 있네? 대박 아니냐? 아 이건 진짜 아니야. 나 아까 사진으로 검색해보고 더 충격 먹어서 진짜 세계 최강 음식들의 싸움이다. 와 이건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이거지. 야 그래도 두 분은 생전에 음식이기는 했잖아요? 색깔이 좀 많이 바래고 냄새가 많이 변색되기는 했지만 음식이었던 거 이건 음식도 아니었던 거. 자 그래서 최종 우승자는 범이 통조림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명예롭겠다. 와 랭킹 볼까? 와 1위 거미 통조림이네. 오 세계 괴식의 5위가 산낙지야. 아니 파인애플 피자 6위 실화예요? 야 참치 눈알 요리랑 파인애플 피자 놔두고 너네 참치 눈알 요리 먹을 거야? 이건 좀 와 진짜 파인애플 피자랑 취두부 둘 중에 뭐 먹을래 하면은 파인애플 피자가 얼마나 맛있는 건지 새삼 깨닫게 될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드실걸요? 아 이게 컨셉이어서 애들이 투표를 이렇게 했나? 오반데. 파인애플 피자 6위는 오바다. 갑자기 신용도가 확 떨어졌어. 근데 1위만큼은 인정. 와 거미 통조림 셌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 이제. 좀 행복한 걸로 가자. 행복한 걸로 가자.